환영합니다. 전사님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교육 청소년 공간 주제도 있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들켜버려서 이거 먼저 맞추면 선물 주려고 했는데 들켜버렸어요. 오늘 함께 우리 라면 우리 한국인의 가질 수 없는 시간이죠. 라면을 함께 끓여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나와주세요. 네. 내가 어떻게 하지 정선생님이 양치한 게 뭐죠? 네, 여러분 양치를 참은 적 있어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정선생님이랑 같이 라면을 끓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없겠죠? 여기 세 가지 라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 끓여볼까요? 짬뽕인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짬뽕인데 그런 줄 알았어요. 진라면, 진라면 좋아요. 진라면을 짬뽕인다니까 조사님 가장 좋아하는 스낵면을 찍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조사님 왜 스낵면을 좋아해요? 그럼 조사님 중간을 왜 좋습니까? 스낵면인데 앞으로 스낵면이 여러분 가장 싸요. 스낵면 여기 세 개 나오는 중에서 가장 쌉니다. 진라면 스낵면을 한번 끓여볼 텐데요. 저는 이게 핀란드와의 핀라이트가 있었으면 먼저 말하면 손을 들어야 됩니다. 자, 라면을 우리가 끓이는데, 라면 끓이는데 스프가 먼저 일까요? 라면 먼저 일까요? 자, 우리 주인 스프, 땡! 라면, 땡! 정답은 물로 타야 됩니다. 자, 물로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나와 있는데 자, 물을 여기 몇 분 있는지 아시나요? 이거 맞출 수 있는 우리 돌력 쉴드 467%가 틀렸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자 충분 551 틀렸습니다. 우리 네 5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겠다고 말하는 사지 않았습니다. 이게 500ml입니다. 500ml 한번 보겠습니다. 500ml 넣고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수를 좋아하시나요? 맑은 생물이요? 네, 생물도 생수가 있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스레인지로 하려다가 또 위험할 수 있어서 또 이걸 물어보죠? 네, 인덕션일 줄 알았죠?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네, 저희 또 장모님한테 빌려왔어요. 제가 네, 자, 한번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물을 끓이다 보면 물을 끓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물을 라면을 끓일 때 몇 분 끓여야 되는 줄 아세요? 3분! 오, 그러면 이거 이렇게 3분이 뭐냐면 3분 칼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네, 한 번도 이거 보신 적이 없습니다. 4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정답은 라면마다 달라요. 라면마다 다릅니다. 네. 여기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그 물을 얼마나 끓이는지 막 금방이 나겠구나. 네, 라면마다 다릅니다. 끓일 때까지 끓이는 거죠, 이때는. 그렇죠. 그러면 라면을 넓게 아까 제가 질문한 스프를 끓였으니까 스프랑 그 라면을 모두 넣어야 되죠? 네, 스프부터 뭐 사람마다 이거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분말 스프를 넣고 그리고 면을 넣으면 이분만 끓입니다. 네, 분말 스프를 먼저 넣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말 스프를 먼저 넣으면 이 불이 그냥 끓는 것보다 분말 스프보다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어서 더 잘 끓는데요. 그런 다음에 면을 넣었을 때 더 면이 잘 익는다라고 백종원 씨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면을 이제 넣으면 이거 넣어주세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의 방법대로 끌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방법대로 대충 너무 진지하게 끌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사님은 하나도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연을 끌리는 방법처럼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피켓 한번 띄워와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로 원하십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고 하셨어요. 기록된 대로. 이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엄마 아빠 하는 대로. 왜? 기록된 대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조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잘 읽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이 라면이 라면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야 가장 맛있어요 라고 적어놓은 이 조리 방법과 같이 우리가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우리의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방법대로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하는데 기록된 게 뭔지 잘 몰라서 저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봐주시면요. 이거 다시 한번 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만이라도 읽어봅시다. 자,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분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너무나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너무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두 문장을 딱 이렇게 줄여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첫째는 되면 그럼 두 번째가 뭐죠? 네.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라면을 끓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분만 숟가락 하나만 되면 스낵면을 끓여서 그렇지만 이 진단면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프레이크라는 게 하나 더 들어있어요. 진라면은 또 그렇지만 여러분 오징어 짬뽕 라면이나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라면을 보면 이 후레이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후레이크가 또 이 라면에 어떻게 보면 정체성도 드러내주기도 하는데 우리도 이 라면과 수프와 후레이크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더 빠지면 라면에 맛이 나니까요? 네. 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라면 만드신 분이 이 세 가지를 그냥 만들었을 거예요. 너무 내가 만든다고 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잘 조화되어야 하시고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만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지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말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라면에 이렇게 붙듯이 이 라면에 이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 정도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냄새가 좀 나나요? 여러분, 냄새가 좀 나나요? 라면 사장님은 냄새가 크게 되는 거고 네. 자, 여기 라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라면 면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꿀팁
테마잖아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라면 이제 끊어져가지고 이라면 볼 건데 이라면에 대한 더욱더 도움을 할 수 있겠죠? 라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라면을 먹을 때 하시는 줄 알아요? 당연히 조리 방법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 라면을 언제 먹을 때? 어떻게 먹을 때? 저는 집에서 내가 이렇게 끓인 것 같아. 내가 이걸 먹고 있고 국밥을 먹고 있을 때 여기서 국밥 일단 아무 젓가락으로 젓가락을 함께 먹고 있을 때도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뺏어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라면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 인연들과 함께 먹을 때 그것도 맛있어요. 혼자 먹을 때 맛있고 이런 것처럼 이거 먹으면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말씀 한번 함께 해주실래요? 자, 우리 15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라. 아멘. 아니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먹을 게 없는데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냥 사람 보고 아 그래도 배고프냐? 맛있는 거 좀 먹고 너 추워? 따뜻한 옷 좀 입고 그렇게 그러면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배고파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 먹을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추워하는 친구에게 우리 옷을 빗어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 요즘 주변에 밥 먹고 추워가지고 옷 입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은 밥 먹고 이렇게 추운 사람들보다 육체의 그런 어려움보다 영혼의 배고픔과 영혼의 추위를 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 친구들 중에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친구가 없는 친구들 그런 목마르하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자기만 그 누구랑 같이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혼자만 있는 친구들은 없는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좀 그런 친구들에게 함께 우리가 좀 손을 먼저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추천한 라면을 한번 같이 먹어보는 것도 오늘 미스터 드릴러로 그냥 혼자가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래도 사소한 후반으로 함께 라면을 좀 기념하실 수 있는 시간 또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보겠다고 있으신 분에게 제가 이거드리겠습니다. 자, 오! 여러분, 이건 우리 이단이 이번 주에 한번 같이 누군가와 오늘 하기로 했어요. 한번 나가면서 좋겠고 여러분 그런다고 막 너무 사람들 많이 듣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주식을 지켜가면서 자, 혹시 또 내가 실천 한번 해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현! 우리 현이! 자, 이렇게 또 자, 스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보겠습니다. 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끊어도 좋겠지만 자, 방금 우리 라면 받았던 분들 지금부터 걸으시는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 계시긴 한데 주변에 자기가 주고 싶은 분들 지금 한번 실천해볼까요? 네, 라면 한번 받아보십시오. 네, 누구한테 주실래요? 우리 형님은 지금 본인이 감사하시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또 하나는 또 사랑하시는 분, 또 주변 친구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형이 하나 나눠줄 거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믿음은 여러분 동사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한 주간 되기에 우리
축복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이번 한 주간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흘러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육부서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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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